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죠. 1번 보면 비국가에서 1848년에 노동자 사회주의가 참여하여 이런 자유주의 혁명의 명칭을 쓰고 그 혁명이 유럽 각국에 미친 영향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비는 뭐 모든 나라가 없죠. 프랑스죠, 프랑스. 프랑스고 여기에 이제 1848년 노동자 사회주의자가 참여한 자유주의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회주의자가 참여했던 혁명은 자유주의 혁명 2월 혁명이죠. 2월 혁명. 그 전에 이제 7월 혁명이 있었죠. 1830년에 있었던. 근데 7월 혁명은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참여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2월 혁명은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같이 참여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 산업혁명이 널리 확산됐기 때문에 노동자 계층들이 이제 형성이 됐고 이들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2월 혁명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어떤 연합세력들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월 혁명은 7월 혁명보다 훨씬 더 컸죠. 영향이. 그래갖고 이제 전 유럽에 확산이 됐는데 여러 영향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스트리아 프랑스에서 3월 혁명이 났죠. 2월 혁명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보헤미아 헝가리의 독립운동도 일어났고, 그다음 청년 이탈리아 운동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독일의 뭐 프랑크푸르트 회의도 개최됐고요. 그래서 이제 7월 혁명보다 이제 2월 혁명 영향이 상당히 많이 컸고, 그리고 빈 체제를 붕괴시켰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요거 자체 보면 이제 공통사회 문제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이것도 이제 2월 혁명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가해 미추친 임시정부와 치안 조치로서 나의 사건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가는 이제 2월 혁명의 배경과 가정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 당시 사회는 혼잡, 경제 불황, 재정 위기, 실업 등으로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이제 기조, 내각이 예정된 대중 집회를 금지하자 파대에서 모인 군중은 바리케이트를 쌓고 항거했다. 시가전후 상태가 악화되자 결국에는 이제 왕이 그 당시 특위하고 임시정부가 구성됐다 했죠. 자, 이때 임시정부는 이제 2월 혁명 이후에 직후에 구성된 임시정부죠. 그래서 초창기 때 임시정부는 사회주의자도 많이 이제 참여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자 그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이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회주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루이 블랑이라는 사람이 사회주의자가 뭘 주장했냐면 국립작업장을 이제 건립하자. 그래서 국립작업장에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빈곤한 노동자들을 뭐냐면 수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자.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거야. 그래서 많은 이제 노동자들이 파리에 유입을 해가지고 그 당시 국립작업장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근데 이 국립작업장이 이제 하는 일이 별게 없었어요. 뭐 새로운 것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도시의 잡린들만 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인 낭비가 되게 심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파리 시민들, 부르주아세 등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사회주의가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이 당시 부르주아세 등이나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했어. 왜냐하면 자신의 사유재산을 뺏길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기 때문에 이 등등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헌의 선거를 갖게 돼요. 근데 제헌의 선거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대거 몰락을 하고요. 그때 온건파 그 공화파들이 다수가 이제 임시정부를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초기 때 요때 임시정부는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공립작업장을 이제 했지만 제헌 그 의회의 임시정부는 이때는 주로 공화파 애들 온건한 공화파 애들이 당선되어 임시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들 입장 때는 이제 말들이 많았던 공립작업장을 그대로 뭐냐면 놔둘 수가 없었죠. 그래갖고 이제 공립작업장을 폐기하고 거기 있는 노동자들을 이제
에게 군대를 지원하거나 지방의 일자리에 찾도록 이제 명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에 반발해서 노동자 사회주의자들이 거리에 바리케이트를 쌓고 바스투 광장에 모여 시위를 벌였는데, 이때 이제 임시정부는 하베네크 장군을 보내서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죠. 이걸 이제 유골 폭동이라고 하고 어떤 측에서는 유골 항쟁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자 하여튼 가해 미추친 임시정부가 치안 조치로서 나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아까 치면 처럼 이제 유골 폭동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유골 폭동과 관련된 내용 국립자급장 폐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 자체가 좀 약간 잘못된 건또 있어요. 왜냐면 이때 임시정부는 1차 임시정부가 관련된 거고, 실제로 여기 국립자급장 폐쇄와 관련된 임시정부는 후에 제헌의회를 통해서 등장한 임시정부거든요. 그래서 구성도 다르고 하는데, 일단은 뭐 답이 이렇게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나 사건이 관련된 거니까 요게 좀 약간 잘못됐긴 했어, 발문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3번을 볼게요. 3번. 자, 여기 보면 보기와 같은 영국의 개혁과 관련된 깊은 것은 있는데, 신사용 페이지, 공물법 페이지, 항해조의 페이지, 카톨릭 해방법 이런 것들이죠. 자 이거는 19세기 때 일어났던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이죠. 영국의, 그래서 여기 자유주의 정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하나가 또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 자 4번을 보죠. 자 영국의 선거법 개정 운동 중에 노동자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인민 현장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선거법 개정에서 1차 선거법 개정이 있잖아요. 그때 1차 선거법 개정 때 이제 신흥 자본가 노동자들이 같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신흥 자본가들만 투표권을 얻었고 노동자들에게는 왜냐면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당시 노동자들이 우리도 투표권을 달라고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차티스트 운동이죠. 그리고 이 차티스트 운동에서 이제 반영된 그 문건이 인민현장이죠. 인민현장 관련된 내용은 요 문제도 있지만 그 뒤에도 03년 기출 문제도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민현장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인민현장은 내용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보통 선거 실시. 근데 여기 보통인데 이제 뭐죠? 남자만. 여자는 제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시 비밀 무기명 투표. 세 번째로는 하원의원의 재산자격 철폐. 제가 여기 1, 2 적는 거는 뭐냐면 적으면서 암기해 두시라고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적으세요.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 의원에 대한 세비 징급. 그리고 여기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평등 선거구 설치. 그래서 요 당시 이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구가 좀 약간 조절되긴 했지만, 완전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구가 설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완전히 해달라는 거고, 마지막은 매년 선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차티스트 운동에서 이렇게 인민현장 내용에 이렇게 담고 있었는데, 물론 이 운동은 실패했죠. 네,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여기 앞에서 이제 차티스트 운동에서 했던 인민현장 내용들은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점점 이제 반영이 됐고, 매년 선거를 제외하고는 1번부터 5번까지는 반영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차티스트 운동은 비록 실패했지만 최초로 노동자를 단결해가지고 이제 뭐냐 펼쳤던 운동이다, 조직적인 운동이다 라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인민연장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하니까 뭐겠어요? 3번이죠. 성인 남녀의 보통 선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있는데, 요거 최근에 이제 세계사에서는 여성주의 페미니즘 관점이 반영돼갖고, 그 당시 남자 노동자들이 왜 남자의 보통 선거권만 요구했냐, 이걸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자들도 거기 차티스 운동에 참여했는데 그 이유는 남자 운동가들이 여자의 보통 선거까지 욕을 하면 안 들어줄까 봐. 보통 선거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요거 애워두세요. 세비지급 매년 선거 그다음에 성년 남자의 보통 선거. 요거는 이렇게 하면서 여자는 빼야 되겠죠? 그다음에 하원의원의 재산 자격 철폐. 그다음 평등 선거구 매년 선거 등등 요거 이제 다 외워두시고 요거 03년 기출문제 쓰라고 나온 적 있어요 03년에 예. 임의연장 내용 자 그다음에 이제 비스마크와 민족주의 보죠 자 19세기 때는 자유주의도 확산됐지만 또 민족주의도 확산됐죠 예 그래서 민족주의가 확산됐고 그 민족주의에서 이제 독일이나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통일됐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내용을 좀 볼게요. 독일 통일에 크게 공헌했던 인물이 비스마르크거든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비스마르크 정책들은 좀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비스마르크 정책을 파악할 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파악을 했는데 첫 번째 민족주의에 입각한 독일 통일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스마르크의 내정 있죠. 독일 통일 직후에 내정,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가 또 외교를 또 잘했죠.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을 해두고 특히 이제 민족주의에 관한 독일 통일 과정은 비스마르크도 파악해야 되지만 그 전에 자유주의 운동가들의 프랑크푸르트 회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유럽의 민족주의가 지닌 양면성을 보여준다. 가와 나에서 각각 표현된 민족주의 인연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면 가를 볼게요. 국가는 민족을 유기적으로 조직하였다. 뭔가 낌새가 좀 약간 있죠. 하지만 개인에게 자유를 누릴 충분한 여지를 남겨줬다. 여기에서 개인은 모두에게 무익하고 해를 줄수 있는 자유는 가질 수 없어도 본질적 자유를 누린다. 그런데 무엇이 본질적 자유인가? 국가만이 결정한다. 제국의 선지와 그 민족의 팽창이란 본연의 생명력이 분출된 것이다. 자, 여기에서 볼때 민족주의 중에 어느 민족주의에 속할까요? 이거는 제국주의 정책과 연결된 국가가 본질의 자유를 결정한다. 이런 것들을 볼때 이것은 이제 침략적 민족주의와 연결되죠. 침략적 민족주의. 그래서 있고, 그다음 나는 보면 국가는 인류 정신의 완성을 위해 신이 부여한 사명과 상징이다. 사명의 상징이다. 진정한 국가는 형제적인 협조 속에 단결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자유롭게 평등한 사람들의 공동체다. 따라서 군등한 권리가 없는 곳, 신분적 특권이나 여타의 불평등에 의해서 권리가 침해되는 곳에서 진정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신과 능력을 발휘될 수 없는 곳, 즉 모든 이가 인정하고 수용하며 발전시키는 공동의 원리가 없는 곳에 진정한 민족도 없다, 진정한 국민도 없다. 그래서 개인이 모여서 자유한 개인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는 거고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고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 뭐 이런 말투인데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민족 국가의 인류 보편성과 개인의 권리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초창기 때 민족주의, 그러니까 침략적 민족주의, 이월혁명 이전의 민족주의를 얘기하죠. 이거는 부흥적 민족주의를 얘기해요. 이거 연서는 이 연서는 누가 했냐면 마치니가 했죠. 예, 청년 이탈리아당의 마치니가 했던 연설이고 연설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은 이 침략적 민족주의, 통합적 민족주의와 부흥적 민족주의에 관련된 사건들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요. 갈색 서치당은 민족 혁명을 선포하고 무협행동을 봉기를 일으켰다. 자, 갈색 서치당은 히틀러 초창기 때그 시다바이 집단이죠. 얘네들이 이제 우연봉기를 이었죠. 히틀러가 주도하네. 자, 이거는 기획은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이거는 침략적 민족주의에 해당했죠. 침략적 민족주의. 그다음 민족협회의 자유주의자들은 비스마르크가 주도한 통일을 지지했다. 자, 여기에서 민족협회가 있고 자유주의가 나왔다. 그렇죠? 자유주의하고 민족주의자가 결합된 거는 언제냐면 부흥적 민족주의자예요. 초창기 때. 그래서 초창기 때 이후에 이전에 민족주의자들은 대개 보면 이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됐고 이월혁명 계기로 점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뭐냐 분리되면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이제 적대적으로 바뀌게 되죠. 민족주의가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이거는 그 궁극적 민족주의고, 그러면 그 민족협회 자유주의를 왜 비스마르크가 주도한 통일운동 지지했냐? 처음부터 지지했던 건 아니죠. 비스마르크가 철학정책을 내걸 때는 반대했어. 근데 비스마르크가 그 철학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나름대로 성공을, 가시적인 성공을 보이니까, 그때서 이제 민족협회가 뭐냐면 자유주의들이 비스마르크를 지지한 거야. 나중에 얘기야, 이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샤를 모라스의 앙시옹 프랑스이즈가 결성되어 반정부 활동을 했다. 자, 이 앙시옹 프랑스이즈는 어떤 단체냐면, 20세기 초반에 프랑스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우익 반공화주의 단체야. 예. 그래서 좀 약간 이제 그 뭐냐 그 극우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극우 단체. 나치의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반유대주의를 표방했어요. 그리고 친독일적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다가 나중에 히틀러가 이제 프랑스를 점령하잖아요. 거기에 밑에 들어가서 일종의 시다바리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히틀러가 쫓겨난 후 이제 독일군이 물러난 후에 프랑스군이 프랑스가 다시 회복될 때이 단체가 불법화되고 이제 쫓겨났죠. 그래서 이 단체는 이제 뭘 상징하고 있냐면 침략적 민족주의를 상징하고 있죠. 침략적. 그 다음에 이제 리소르지멘토 운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마치니는 청년 이탈리아를 결성했다. 요거 자체가 이제 마치니 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야? 궁극적 민족주의죠. 궁극적 민족주의. 그러면 가에 속하는 이제 여기 가가 침략적이고 나가 부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결시켜서 보면 2번이 되겠죠. 기극과 디귿은 요거는 침략적 민족주의. 그 다음에 니은하고 니은은 부흥적 민족주의.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침략적 민족주의와 부흥적 민족주의의 어떤 차이점을 제가 이제 서양사 강의를 바탕으로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서양사 강의 보시면 잘돼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 부흥적 민족주의, 통합적 민족주의, 통합적 민족주의를 침략적 민족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정리를 해놨어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관련돼서 또 예전 뒤에 문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초창기 때이 부흥적 민족주의가 통합적 민족주의 넘어가는 사건이 되는 게 뭐냐면 2월 혁명이죠. 2월 혁명. 1848년에 일어난. 물론 뭐 2월 혁명이 있다고 해서 부흥적 민족주의가 그 2월 혁명 이후에는 없고, 그 다음에 2월 혁명 전에는 통합적 민족주의는 없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주의 흐름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보기와 같은 비스마르크 연설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정치적 기조는, 자, 프로이센 국경은 건전한 국가에 접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이센이 이제 그 통일하기 전에 이게 뭐냐면 이제 땅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영역 그 근대 국가 같은 경우에 서로 뭉쳐져 있는데 땅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언론이나 다수결에 따라서 오늘날 큰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철과 피로써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은선 누가 얘기했죠?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가 했죠. 철 정책이라고 하죠. 철과 피로써 한다. 그래서 여론이라든지 뭐 연방국가 합의를 통해서 통일국가를 하는 것보다는 무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주의에 대해서 어떤 이상주의 통일 방식을 버리고 강력한 무력과 중앙 권력을 위한 궁극주의적 통일 정책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비스마크는 그 당시 자기 반대했던 의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언론을 탄압하고 자유주의에서 갈등을 빚게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스마르크의 통일 정책이 가시적 성과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자유주의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비스마르크의 연설문을 알수 있는 것은 이건 자유주의의 이상주의 성향이 아니라 현실주의 성향이야. 그래서 비스마르크 입장에 볼 때는 피가 흘려지면 통일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직감을 하게 된 거죠. 현실주의에 입각한 정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보기에서 1871년에 발생한 독일통의 성격을 옳은 것은 이렇게 있죠. 자, 독일통의 성격은 이제 일단은 민족주의적 성격이 있죠. 이때 민족주의는 어떤 민족주의예요? 예, 통합적 민족주의, 침략적 민족주의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보수적인 거야. 앞에 얘기했죠. 이제 그 했던 비스마르크가
이게 정통 이제 뭐냐면 보수주의자면서도 융커 출신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 감안해 보시면 될것 같고, 정통주의자는 이제 비인체제하고 관련돼 있고, 자유주의 연구는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와 관련돼 있죠. 예.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4번을 보죠. 자, 이게 4번 관련된 사유는 뭐와 관련된 사유냐면,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제 프로이센 국왕 비엘름 1세가 독일 황제로 취임을 했잖아요. 1871년에 보불전쟁 이제 거의 끝마침 무렵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걸 이제 연설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 당시 프로이센 국왕 비엘름 1세가 독일 황제로 즉위하면서 연설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면 독일 제후들과 자유도시들은 한 목소리로 가인이, 이때 가인은 누구겠어요? 가인은 비엘름 1세죠. 비엘름 1세. 가인이 독일 제국을 회복시켜 60년 넘도록 공석이 되었던 독일 제국의 황제지를 부활시키고 떠맡을 것을 요청한 까닭에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독일 제국을 해볼 때, 이때 이제 독일 제국이 60년 동안 공석이 됐던 독일 제국 황제가 뭘까요? 이거는 신성로마 제국이죠. 신성로마 제국이 나폴레옹에서 폐지가 됐잖아요. 이게 1855년이거든요. 그리고 요 해가 이제 비엘름 1세가 이제 뭐 즉위한 해가 1871년이야. 그러니까 거의 한 횟수로 보면 한 66년이죠. 66년 동안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없고 공석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 황제지를 누가 이어받은 거야? 비엘름 1세가 이제 이어받은 거죠. 이걸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를 위해 독일 연방 헌법상 적절한 개정이 이뤄진 까닭에,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독일 연방 헌법상 적절한 개정이 이뤄진 까닭에, 여기 중복된 말이네요. 지워야 되겠네. 나중에 삭제할게요. 자, 신의 은총에 의해 프로이센 왕인 나 비에름은 그 통일된 독일의 제후들과 자유도시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통일제국 황제의 지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조국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노라.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기역은 신성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그렇죠? 여기 60이 넘도록 공석이 됐으니까 독일 제국을 회복시킨다는 건 66년 전에 망했던 신성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2번을 보면, 니은을 보면, 니은 대독일주의 통일을 달성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프로이센이 대독일주의가 아니죠. 이거는 무슨 독일주의야? 소독일주의죠. 그래서 대독일주의는 이제 오스트리아를 포함시키는 주의가 대독일주의고, 그 다음에 소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를 배제한 채그 프로이센 중심으로 하는 게그 소독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소독일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선포는 1870년 베르사유에서 행했다. 맞죠? 예. 그리고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남부 독일은 프랑스 편에 가담했다. 아니죠? 남부 독일은 이미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끝나고 나서 비밀 조약을 통해서 프랑스 편이 아니라 독일하고 이제 프로이센 편에 이제 붙은 거야. 남부 독일.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프랑스 편에 프랑스하고 이제 적대하면서 프로이센과 같이 싸웠죠. 프로이센하고 연합해서. 그래서 처음에 프랑스가 그 뭐냐면 이제 나폴레옹 3세가 이 프로이센을 공격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남부 독일이 자기네 붙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남부 독일하고 프로이센 북부에 있었잖아요. 이게 정치적 갈등도 심했고 문화적인 사회적 구조도 달라요. 이 프로이센 북부 독일은 주로 어떤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은 루토파가 믿었던 개신교 지역이고, 남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농민정책 이후부터 요즘 카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가 남부 독일 이쪽에 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뭐냐면 프로이센에 붙었죠. 그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이미 남부 독일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 끝난 후에 이미 비밀 동맹을 맺고 있었던 거야. 네. 근데 프랑스가 그것을 몰랐던 거죠. 예. 네. 자, 하여튼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답이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5번을 보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 과정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유럽 민족주의는 2월 혁명의 계기로 힘을 가시했다. 앞에서 얘기한 2월 혁명을 계기로 해갖고 민족주의 성향이 바뀌었다고 했죠. 부흥적 민족주의에서
침략적, 통합적 민족주의로 바뀌었다. 자, 이 시기 때 독일에선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성립되어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2월 혁명의 계기로 유럽의 민족주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겠는데,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흥적 민족주의에서 통합적 민족주의로 됐으며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의 그 절정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했죠. 요거는 이제 뭐 논술형 문제예요. 이게 99년도 때 이제 아까쯤에 논술형 문제 중에 좀 나왔거든요. 최근에 뭐 200자 이내의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오죠. 뭐 길어봤자 한 줄, 한 줄, 두 줄이니까. 하여튼 내용 보면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에서 이건 자유주의자들이 만든 괜찮은 국민회의죠. 오랜 논의 끝에 독일의 통일의 방안을 방식과 정치체제, 주도적 국가를 언급하면서 200자 이내에 쓰시오.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조건에. 여기에 세 가지 조건이었죠. 독일 통일 방안, 그 다음 정치체제, 주도적 국가. 일단 그 독일 통일 방안에서 이제 올 때 앞에서 소독일주의, 그 다음에 대독일주의 이렇게 이제 나왔죠. 네. 근데 대독일주의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와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요구하는 대독일주의와 그 다음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로 나와요. 보통 이제 교과서라든지 뭐 서기에서는 대독일주의를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만 한정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걸 똑같이만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는 대독일주의가 이제 우세였거든요. 그때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가 아니에요. 프랑크푸르트 대독일주의인데 이때 프랑크푸르트에 참여했던 자유주의자들은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독일 민족을 정의할 때 독일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민족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안에서도 독일 민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를 두개 나눈 거야. 이 프랑크푸르트 자유주의자들은 그래갖고 오스트리아 본국을 독일어 사용권은 여기 이제 독일 제국에 편입시키고 나머지 비독일권 독일어권은 체코라든지 헝가리가 있는 나라든 따로 제국을 만든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를 두개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두개 나눠서 독일 본토와 오스트리아 독일어권을 하면서 대독일주의를 내세웠던 거야. 네.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에서는 그런 생각은 없죠. 오스트리아는 대독일주의는 어떤 생각이냐면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하되 오스트리아를 나누지 않고 비독일어까지 포함돼서 독일어권까지 체코나 헝가리까지 다 포함돼서 독일 연방을 구성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프랑크푸르트 자유주의자들이 이 대독일주의 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주장했는데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오스트리아가 뭐냐면 철수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가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은 것은 프로이센밖에 없어. 그 중심 국가가.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어차피 이게 현실 안 되니까 대독일 포기하고 오스트리아 소독일주의를 내세웠던 거야. 그래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독일주의하면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 오스트리아의 비독일어까지 독일어 지역까지 다 포함시킨 그런 독일 연방을 구성한 걸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독일주의는 이게 주의였다. 프랑크푸르트 자유주의자들이 독일 그 오스트리아를 두 개로 나눠갖고 독일어권 오스트리아만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그 뭐냐면 다른 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이렇게 제국 운영하다 해야 되니까 제국을 나눠야 되니까 당연히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스트리아 빠지니까 중심국가가 프로이센이 되고 그리고 대독일주의가 이제 안 되니까 소독일주의로 넘어간 거죠. 오스트리아 빠지니까. 자, 그래서 소독일주의를 채택했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프로이센 중심으로. 그리고 정치체제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공화국가, 입헌군주제로 나누죠. 근데 대세는 입헌군주제였어. 거기에 참여했던 자유주의자들이 수공업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 불신했어요. 예. 그래갖고 얘네들하고 무슨 공화국이냐. 입헌군주제 났다 해갖고 입헌군주제를 이제 뭐냐면 정했죠. 자, 그래갖고 그걸 해놓고 이제 프로이센 왕한테 왕관을 바쳤지만 이 3월혁명의 혁명의 3분 싫다 해갖고 거부를 한 거야. 이상. 그래서 결국엔 도로암을 탑을 대고 이제 탄압받고 해체됐는데 하여튼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2월혁명 계기로 유럽 민족주의 성격 제가 이제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부흥적 민족주의에서 통합적 민족주의로 바뀐 거. 이월용의 계기로 요거 이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비스마르크 처우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발자 인을 쓰시오. 요거는 너무 이제 많죠. 그러니까 독일 통일 과정을 이제 쓰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제 문제 분석에다 적어놨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스마크는 처우 정책에 의해 군비 확장 후 덴마크와 전쟁을 벌여서 슐레슈비와 홀스타인을 점령하고 다시 포일센과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승리했으며 이어 에몬스 정부 사건에 의해서 포일센과 프랑스 전쟁 보불 전쟁에 승리하여 1870년 독일 통일하고 제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200자 이내는 안될것 같긴 한데 이거 좀 늘려갖고 쓰시면 되고 문제 분석은 이렇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의 문제는 요즘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인 사건들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일 과정에서 슐레슈비 홀스타인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와 전쟁, 고불 전쟁, 에무스 전모 사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져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 제가 여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기 다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6번을 보죠. 자, 6번이 이제 논란이 됐던 문제야. 이게 논란이. 예. 좀 보면 다음은 19세기 때 독일의 여러 헌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제국 헌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국 헌법이 프랑크푸르트 헌법 외에도 후에 이제 1830년대에 만들어진 헌법도 있고 1870년대에 만들어진 제국 헌법도 있고 그래요.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국 헌법은 프랑크푸르트 제국 헌법이야. 근데 이것도 이제 본판이 아니라 말이 안 나네.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에서 통과된 정식 헌법안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제안한 초안이죠. 요거는요. 초안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밑줄 친 조항이 독일 제국 구성 방법 관련돼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1조 4항에 보면 독일 제국은 이제까지 독일 연방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독일 연방은 의미가 뭘까요? 이때 이제 독일 연방은 비엔나 때 결정된 독일 연방을 얘기해요. 비엔나 때그 독일 연방이 구성이 됐잖아요. 그때는 오스트리아는 앞에서는 다민족 국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크게 독일어권과 비독일어권으로 나눴어요. 여기 안에는 뭐 체코도 있고 그다음 헝가리도 있고 등등등 있죠. 그래서 요까지 합친 거 독일어권과 비독일권을 합친 독일 연방을 얘기해. 비엔나 때 결성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중심의 이런 그 독일 연방을 구성하자. 여기에서 이제 바탕에는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를 바탕으로 한 거죠. 비독일론까지 포함돼.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이제 대독일주의인데 이게 2점짜리 문제니까 여기까지 대독일주의까지 쓰면 1점이고 오스트리아까지 붙이면 2점이라고 이제 했다고 내가 채점 기준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그 당시 프랑크푸르트 그 제국헌법만 생각하고 그건 소극 독일주의잖아요. 소독일주의도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여기 냈던 그 뭐냐 출제자분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 독일 연방을 비엔나에 결성된 독일 연방이 형성되고 보고 이걸 이제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를 이제 생각해서 문제를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아. 이게 독일 연방이 소독일주의 독일 연방인지 대독일주의 비엔나 때 결성된 독일 연방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 구분이. 그럼 어떤 걸 구분하냐면 여기 밑에 있죠. 독일어 표시. 이걸 가지고 구분한 거죠. 여기만 딱 독일어 표시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어 사전까지 한번 찾아가면서 문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밑줄 친 조항은 오스트리아 중심을 제시한 대독일주의가 반영됐다. 확정된 프랑크 제국헌법의 잠깐만요. 확정된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의 시안 조항 4항은 독일 제국은 현재까지 독일 연방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있죠. 이게. 자, 그리고 시험에 나와 있는 구조는 독일 제국은 이제까지 독일 연방으로 영역 구성된다. 자, 똑같은 독일 연방이어도 약간 이제 좀 다르죠. 표기법이. 네, 제가 독일어를 잘 못해서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표기법이 달라.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오는 표기법은 주로 예전 비네이 때 형성된 독일 연방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초안에 이제
독일법은 독일 그 초안은 그 아니야 말 잘했는데 오스트리아 초안은 저도 이제 요 표현 자체가 그 비네이 때 독일 연방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대독일주의죠 오스트리아 중심에 근데 통과된 그 프랑크푸르트 제국 헌법의 독일 연방은 요거 의미는 뭐냐면 소독일주의의 독일 연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추론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상당히 이런 문제를 왜 냈나 모르겠네. 아마 논문에서 뺏겨서 낸것 같은데 교수님이 이 분을 낸 분이 거기 이제 대구에 있는 교수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독일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이런 식의 문제를 낸 거야. 자기 독일 논문책에서 뺏겨가지고 예전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냈어. 자세한 설명이 여기 밑에 있는데 요 독일어 포기법에 따라서 뭐냐면 소독일주의도 될수 있고 오스트리아 초안 같은 대독일주의다. 그래서 여기가 대독일주의를 나타나는 거다. 독일 연방의 비네이가 비네이 때 구성된 대독일주의 오스트리아 중에 대독일주의를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근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 이거는. 그래서 요거 쓴 분이 거의 없고 대부분 소독일주의 썼고 대독일주의 쓴건 몰라서 쓴 거야. 때려맞힌 거야. 그런데 여기 오스트리아까지 말해갖고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가 완벽하게 답한 승부는 제 생각에 없는 것 같아. 요거는 그래서 여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관련된 사료는 어디에 있냐면 서양사 총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사 총론에 보면 독일어 제국 헌법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서총도 잘 읽어보시면 내용이 되게 풍부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23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테드 공예에 관련된 그 예문 자체도 서총에 보면 있어. 예, 서총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7번을 볼게요. 7번. 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면 그의 노력으로 새로운 제국이 탄생했다. 영국 수상이 이 국가의 등장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혁명이라고 한 것처럼 주변국들의 우려가 매우 컸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던 그는 주변 열강들의 힘을 합쳐 자국에 대적하는 일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그는 여러 소수민족, 종파, 계급 간의 갈등을 없애고 사회적 통합을 시도하는 한편 몇몇 정치 세력을 제국의 적으로 배제하려고 했다. 자, 이뭐 대표적인 이제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비스마르크겠죠? 비스마르크는 이제 몇몇 정치세력을 제국의 적으로 배제하는 게 대표적인 사회주의자, 3인당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정책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회민주주의자의 시도에 대한 법률. 요게 이제 무슨 법이겠어요? 반사회주의법이야. 반사회주의법. 그러니까 반사회주의법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 예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내용이 뭐예요? 3인당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그 예속단체의 이름으로 선거에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무소속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3인당이나 그 밑에 예속단체 이름으로 선거에 나가지 못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3인당이 선거에서 맨날 1당을 하니까 이 3인당을 견제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사회주의법을 이제 뭐냐면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3인당 1당이었어. 왜? 3인당 자체에서 나오지 못해도 3인당 회원이 그 당원이 무소속으로 와갖고 개인으로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실시할 때 3인당 태도제에서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법이 의미가 없었긴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중고 기업가와 대지주의 이해를 대변한 보수주의자들이 그의 정치적 지지세로 부상됐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비스마크의 이제 국내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비스마크 국내 정책은 크게 이제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1기, 2기, 3기. 1기는 카톨릭, 반카톨릭 정책을 했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남부에 이제 뭐냐면 그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중앙당 세력과 대립을 했어요. 예? 반카톨릭이니까 중앙당 세력들. 예. 그래서 반카톨릭에서 중앙당 세력과 대립인데 중앙당은 이제 그 당시 남부에 있던 세력으로서 그리고 자 중앙당은 남부에 있었던 세력들이죠. 그래서 남부는 그냥 카톨릭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프로이센이 북부잖아. 북부에서 이제 프로이센 중심의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니까 남부에서 되게 반발했던 거야. 그리고 카톨릭 교황도 이제 그 남부의 중앙당을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방카토기 입법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했는데 이게 잘안 됐어. 왜안 됐냐면 원래 방카토기법 입법을 만들면서 자기 여당을 했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세력들이 자유당이에요, 자유당. 그래서 자유당이었는데 이 자유당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 왜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비스마크는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당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반대파였던 중앙당은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이제 정책을 집행하려면. 그래서 중앙당이 이제 여당이 돼버린 거야. 방카토기법이 폐기되고, 이기 때는 중앙당을 이제 중심으로, 중앙당 같은 보수당을 중심으로 자유당과 대립을 하게 돼요. 자유당. 자유당은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뭐냐면 비판하면서 자유무역주의를 내세웠고, 그 다음에 비스마크를 지지하는 그 보수당 세력들, 중앙당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 그 보호무역주의보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이 자유당에는 산업자본가들을 보호무역주의가 좋다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자기를 여당으로 만든 자기 세력들. 그래서 중앙당, 자유당, 보수 세력들을 다 자기 결집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 세력을 결집을 시켜놓고 누구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냐면 이제 이때는 3인당 세력들과 싸우게 돼요. 네. 자, 3인당 사회민주당 세력들이 등장했던 것은 독일이 그 당시 제2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이게 이제 노동자 수가 증가되고 그리고 또 사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3인당이 만들어져. 그래서 3인당이 이제 국회에서 1당이 돼요. 근데 문제는 1당인데 과반수를 뭐냐면 넘지를 못해. 이 선거제도의 그 문제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3인당을 이제 뭐냐면 탄압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처럼 그 반사회주의법을 만들죠. 공동체에 위협하는 사회민주주의 시도에 대한 법률. 반사회주의법을 만들면서 노동자들을 자기 세력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노동 정책들,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을 실시하죠. 그래서 질병보호법이라든지 재해보험법이라든지 등등을 실시해. 자, 결과는 어떻게 했느냐? 앞에서 언급했지만 사회주의 정당의 3인당 세력은 계속 힘을 키웠고, 왜냐하면 비스마크가 이렇게 복지 정책을 해도 선거 때 노동자는 항상 그 3인당을 찍었어요. 네, 3인당을. 네, 그래서 이제 별 의미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이거 옳지 않은 걸 찾으면 되죠. 비스마크와 관련되지 않은, 비스마크와 맞지 않는 내용을 찾으시면 되는데, 자, 1번 보면 프랑스를 고집시키고 유럽의 열강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다. 맞죠? 예, 맞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비스마크의 외교 정책과 관련된 건데, 비스마크는 통일 직후에 두 가지 이제 정책을 했죠. 종전에 이제 적극적 대외팽창 정책을 멈추고 유럽 정세 형상 유지 정책과 프랑스 고립화 정책을 추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통일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건실하게 움직여야 될거 아니야. 통일 작업을 뭐냐면 내부적으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주변에 많으면 독일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독일이 딱 중간에 있잖아, 유럽에.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정세 뭐냐면 고정시켜 놓고 계속 평화, 항상 유지 정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전쟁을 안 나게. 그리고 프랑스가 항상 자기를 노리고 있잖아요. 한번 당했으니까. 그래서 프랑스를 외교적 고립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비스마크 체제가 형성이 돼요. 비스마크 체제가. 그래서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영국 해군에 맞서 함대를 건설하는 적극적인 군비 확장 정책을 실시했다. 요거는 이제 누구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요거는 앞에서 이제 비스마크가 아니라 이건 비에드 2세죠. 비에드 2세는 그 할아버지가 비에드 1세잖아요. 비에드 1세는 비스마크에게 정치를 다 맡겼어요. 그리고 비에드 1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즉위했는데 이 아들이 60일 동안 있다가 급살래요. 그리고 나서 그 손자였던 비에드 1세의 손자였던 비에드 2세가 즉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즉위할 때 나이가 그냥 30대니까 혈기왕성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스마크의 정책이 좀 마음에 안든 거야. 독일 팽창을 해야 되는데 계속 보수적으로 외교 활동도 하고 막 그냥 주변에만 다독이고 세력균형 유지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마음에 안 드니까 비스마크를 쳐내고 자기가 직접 이제 정치도 하고 외교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영국하고 이제 맞붙게 되는데 영국이 그 당시 이제 해상제국을 이룬 만큼 이제 강력한 해군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일이 뭐냐면 함대를 이제 만들기 시작해. 그것도 뭐냐면 법으로 딱 해군법을 만들어서 함대법을 만들어서 뭐냐면 법에 의해서 이제 군비 작정을 하게 돼요. 딱 며칠 며칠까지 몇 년까지는 무슨 함대를 만들고 또 무슨 함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영국도 상당히 위기심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국도 이제 종전의 명예로운 고립에서 탈피해서 주변 국가들과 이제 뭐냐면 동맹을 맺게 되죠. 이게 삼국협상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비엔음 2세 때 얘기예요. 비스마르크 때 얘기가 아니고. 자, 그 3번을 보면 자유주의적 지식인들 지지 속에 카톨릭 교회의 영향을 없애려고 했다. 요건 1기죠. 1기. 판 카톨릭 법을 만들어서 중앙당과 대립됐던 시기예요. 네, 중앙당과. 그래서 여기 제가 표시를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자, 중앙당과 이제 대립됐던 시기고, 중앙당은 카톨릭, 그다음 교황과 연결되고, 그다음에 반카톨릭은 그 자유당 같은 이런 자유주의와 연결돼 갖고 대립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반카톨릭 입법 정책들을 이제 했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문화 정책이라고 해요. 문화 정책. 예. 그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영국에 맞서 자국산업의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했다. 이것도 맞죠. 여기에는 2기 때죠. 그래서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니까 초창기 때 1기 때그판 카톨릭 정책을 지지했던 자유당이 떨어져 나가. 자유당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호무역 정책이 아니라 자유무역 정책을 지지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중앙당을 자기 세력 끌어들일 수밖에 없죠. 자유당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중앙당이 이제 그 당시 카톨릭 세력과 연결되니까 이제 친카톨릭 정책을 이제 전환하면서 종전의 문화 정책을 포기하게 되죠. 예. 중앙당을 뭐냐면 자기 세력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면 노동자 질병 및 사고보험법 등 사회보장법을 통해서 근대적 복지 정책을 실시했다. 맞죠? 그래서 그 당시 19세기 때그 근대적 복지 정책을 실시한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어요. 영국하고 그 다음에 독일이야. 영국은 자유주의 정책을 통해서 실시한 거고, 독일은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서 실시한 건데, 그 이념적 바탕이 영국과 다르죠. 영국 자유주의지만 여기는 좀 국가사회주의적 개념에서 가부장적 원종주의 그런 개념에서 이제 실시한 건데,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사민당을 탄압을 하고 있죠. 앞에서 얘기처럼 자유당, 이제 뭐냐면 중앙당 등등 보수세력들을 결집시켜서 사민당을 뭐냐면 견제하고 탄압하려고 했지만, 안 됐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비스마크 내전과 외교 정책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스마크 관련된 문제들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비스마크 정책들은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 정책들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9세기 사상과 기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